안방 뮤지컬 뿅. 오늘도 등장하는 이 친구. 이 친구도 여기 있습니다. 이 친구는 여기 놔둘까? 함께 하고 싶은데 여기 둘게요. 오! 짜잔! 이번에 하는 곡은 뮤지컬 프랑켄슈타인에 나오는 혼잣말이라는 줄리아가 부르는 노래고요. 저도 이 뮤지컬을 보지는 못했는데 노래가 좋더라고요. 이렇게 써놨는데 뭔 소릴까요? 제가 영상을 만들 때마다 꼭 하는 프로세스가 있어요. 크게는 6단계로 나눠져 있고 지금 하는 이 혼잣말 이 노래의 프로젝트를 다시 열어서 한번 볼게요. 또동! 1단계 자료 준비, 2단계 기획, 이때 콘티나 뭐 이런 거 섭외나 이런 거 하고요. 3단계 연습, 4단계 음악 녹음이죠. 5단계 영상 촬영이죠. 6단계 업로드. 이거를 하나하나 간트 차트로 날짜를 다 기록해 놓고 있어요. 이걸 하는 이유는 내가 어떤 프로젝트에 얼만큼의 시간을 들였고 어떻게 좀 시간이 단축되고 하는지 이런 거를 좀 추이를 보고 싶어서 하고 있어요. 따다동. 클릭업이라고 웹에 있어서 무료로 다 쓸 수 있고요. 이렇게 기획하고 있는 노래들이 쭈루룩 있어요. 하고 있는 거 노란색, 할 거 연습 중인 거 빨간색 쭈쭈쭈쭈쭈 있어요. 다 히히. 일단 아직 1단계 자료 준비도 안 끝났어요. AR 있고 MR 있고 악보 있지만 한글 가사, 영문 가사. 한글 가사 있는데 영문 가사는 번안을 하던 중이었어요. 가사 원어 버전이 없더라고요. 이게 원래 독일 건가 그런데. 그래서 없어서 제가 쓰고 있어요. 짠! After all this stay up all night. 요거 아직 해설 안 했나 봐요. 일단 Grammarly. Grammarly로 갑니다. Grammarly 정말 좋아요. 저도 유튜브 광고로 알았는데 무료로 맞춤법을 검사해줘서 일할 때도 많이 써요. 문장을 만들어요. 그럼 틀린 걸 여기 알려주죠? 그러면 이 문장을 구글 번역기 가져가서 돌려봐요. 뭐 그렇게 이상하진 않은 것 같아요. 돌아오지 않는 답장에 매일 편지 썼어. I keep wrote to him. Even I know there will be no answer. Letters. Even he never reply. Like an empty echo. 좀 더 시적으로 만들고 싶은데 그때 뒷모습에 내 마음이 얼어붙었대요. My heart freezes as ice. 말이 되나 먼저 좀 정리를 해볼까요? 또 아까처럼 Grammarly로 가서 문장으로 만들고 I keep writing이 맞대요. 그가 답장하지 않은데도 계속 편지 씁니다. 난 그저 그가 읽길 원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외로움을 메아리치는 독백일 뿐입니다. Ignoring으로 할까요? 와우. Okay. 가사도 정리를 다 한 것 같아요. 예레레레레 뚜렷따. 기획, 배우 섭외 내가 하면 되고 일정 협의 지금 하면 되고 가이드 제작 지금 그냥 부르면서 하면 되고 콘티 제작 콘티가 없어요. 연습, 악보 인쇄 예전에 했으니까 done. MR 느끼기 MR도 예전에 많이 느꼈으니까 done. 가사 느끼기가 사실 좀 부족하긴 하거든요. MR 느끼기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들어보세요. 나에게 했던 약속 다 잊은 거예요? 나 뭘 기대한 거죠? 앞이 캄캄해서 아무것도 안 보이고 무섭고요. 머리엔 나쁜 생각만 계속 나요. 나 뭘 기대한 거죠? 사람들이 다 나보고 바보래. 그래도 괜찮아. 느낌이 좀 달라요. 약간 노래가 이제 해석이 좀 된 것 같아요. 불금에 이게 뭐 하는 거람 저녁도 안 먹고. 가사는 조금 읽어봐야 돼요. 수많은 밤을 지새며 그대를 기다려왔었네. 난 뭘 기대한 걸까? 계속 화가 나요. 점점 화가 나요. 레미제라블의 On My Own, 나 홀로 그 노래랑 좀 비슷해요. 체념인 것 같아요, 이 다음은. 여기는 힘들었다고! 힘들었다고! 이런 감정일 것 같아요. 가사는 이렇게까지 목 푸는 걸 해봐야겠어요. 파워냉방. 쓰고 못하겠어요 선생님. 이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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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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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목은 이 정도만 풀게요. 굿. 내 녹음을 이제 할 거예요. 녹음할 때는 이어폰을 써야 돼요. 레코딩 부스를 갖고 싶어요. 가끔 트럭 소리, 오토바이 소리, 앰뷸런스 소리 엄청 들어가요. 내게 해주었던 약속 다시 할래요. 이건 아니에요. 수많은 다시 앞이 캄캄해 무서워 다시 마음에 안 들어요. 10분을 망쳤네요. 다시 사람들 모두가 좀 이상하죠.
좀 번거로워요 이렇게 꼬잣답했다. 원래 다들 이렇게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박자가 좀 틀리긴 했는데 연기하는 건 상관없지 않을까? 어 됐다. 오케이. 아까 한 거보다 이게 나은 거 같은데 그러지 않아요? 한 방 해도 되겠는데요? 잘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을 해야 돼요. 수많은 밤을 지새며 어지러워 프리미어 한번 보여드릴까요? 노래 이렇게 잘라서 넣는답니다. 여기. 딴다라단단단 딴다라단단단 딴다라단단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